네, 반갑습니다. 수저입니다.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건파스타를 기름에 지져서 먹는 요리가 있다고 한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탈리아에 그런 요리가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탈리아 남부지방에서는 꽤 유명한 요리더라고요. 저도 한 번도 못 먹어본 거라 궁금해서 직접 해봤습니다. 파스타 알라 아사시나 시작합니다. 먼저 건파스타 면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넓은 팬에 올리브오일을 5-6스푼 정도 넉넉하게 뿌리고 마늘도 2개 정도 으깨서 넣어줍니다. 이제 중불에 팬 올리고 마늘향이 올라오면 토마토 퓨레 4스푼 정도 넣고 기름과 한번 섞어주고 위에 스파게티면 80g을 잘 펼쳐주고 면을 이대로 2분 정도 지져줄게요. 기다리는 동안 물 500ml에 토마토 퓨레 100ml, 토마토 페이스트 1스푼 넣고 소금 간에 두고 시간 되면 면을 천천히 잘 뒤집어주세요. 여기에 페페론치노를 잔뜩 뿌려주시면 돼요. 오늘 파스타 이름은 파스타 알라 아사시나. 아사시나가 암살자. 한국말로 하면 적당히 뭐 암살 파스타 정도 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개인차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페페론치노가 많이 들어가는 매운 요리에는 꼭 디아블로, 인페르노, 아라비아따와 같은 강한 이미지를 주는 단어를 써서 경고를 한번 해줘요. 아마 이것도 페페론치노가 제법 들어가기 때문에 암살 파스타로 지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아무튼 이대로 2분 팬에 지지고 이걸 뭐라 그러지? 뭐 만들어둔 토마토 물, 뭐 육수? 이 육수를 마치 리조또 할 때처럼 한두 국자씩 넣어서 익혀주고 물이 증발하면 계속 추가해주면서 면 다 익을 때까지 한 6-7분 정도 익혀주시면 돼요. 면 다 익으면 소스랑 잘 섞어서 오레가노랑 후추 넣고 이제 드셔보시면 돼요. 한번 먹어봤는데 약간 기름 떡볶이 같은 식감에 한참 또 지져놨더니 밑부분이 살짝 눌러서 향도 제법 고소하더라고요. 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.